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벽등인데요. 바로 스틱바 형태로 되어 있는 갤러리 벽등입니다. 네, 일단 어때요? 분위기가 너무 이쁘죠? 자, 여러분들 이 갤러리 벽등 같은 경우에는 총 5가지 컬러가 되어 있어요. 자, 블랙, 그리고 실버, 브론즈, 골드, 로즈 골드 5 컬러가 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은 골드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진짜 너무 심플하죠? 스틱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 이 벽등 사실은 가정의 벽에 액자나 그림이나 사진 걸어놓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. 근데 밋밋하게 액자나 사진만 걸어놓지 마시고요. 그 위에 이렇게 벽등 한번 설치해보시는 거 어떠세요? 이게 지금 조명이 아래로 빛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액자나 사진이 딱 조명이 집중이 돼요. 여러분들 벽등이 갈수록 인기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떠한 공간에도 잘 매치가 돼요. 뭐 방, 무드 등으로도 손색이 없고요. 거실에 이렇게 액자 위에 걸어도 좋으시고요. 그리고 복도에 해도 좋고 그리고 상업시설에서도 진짜 인기가 많아요. 저희 히트조명 이 스틱바 갤러리 벽등 정말 많이 구매를 해주시는 인기 제품이거든요. 지금 전선을 어떻게 뽑지? 라고 지혜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도 그렇고 지금 벽등을 달고 싶으신데 배선 공사가 안 돼 있거나 전선이 없는 벽등 그런 가정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 방법이 사실 있어요. 저희 유튜브 전선이 없는 벽에 어떻게 설치를 할 수 있냐면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. 스위치 코드선. 그래서 요 여러분들이 스위치 선을 이용해서라도 따로 뭐 전선 공사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 벽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거든요. 예,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 자 이렇게 액자처럼 연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후기 이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지금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액자 위에 액자, 그림 액자 위에 이렇게 연출을 해주셨는데 집이 아니라 전시회장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? 자,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게 진짜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벽등이 진짜 좋은 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진짜 되게 다양해요. 자, 이분께서도 아까 자 우리가 복도구나 이렇게 거실 한켠에 어두컴컴한 부분이 있잖아요. 조금 빛이 들어오지 않거나 조명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집안의 한 곳이라도 어둡거나 너무 칙칙한 분위기면 좋지 않죠. 자, 그럴 때 이렇게 갤러리 벽등을 설치를 하셔가지고 분위기를 밝혀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. 자,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가정 외에도 상업시설에도 진짜 이 벽등 인기가 되게 좋은 게 우리 가게 혹은 내 매장 이렇게 간판 위에 아니면 입구 위에 벽등을 설치를 해보니까 어때요? 진짜 뭔가 우리 가게로 우리 매장으로 고객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? 다음 사진도 바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맞죠? 우드에다라도 이뻐요. 네, 진짜 이쁘죠? 이게 대박이에요 라고 하시는데 네, 이렇게 우드랑도 너무 이쁘게 잘 어울리고요. 맞아요. 거울 위에도 진짜 예뻐요. 그리고 화장대 위에 아니면 화장실 거울에도 그렇게 부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네, 사진은 이쯤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. 좁은 공간, 좁은 구석에 펜던트 조명을 사실 달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벽에 붙여가지고 공간 효율도 되게 좋고 여러분들 뭐 이제 가게나 매장 위에나 그런 식으로 충분히 효율을 여러분들이 좋게 가격도 오늘 너무 좋잖아요. 그리고 크기 궁금하신 분들 있을 텐데 요 지금 2리터짜리 페트병 한번 비교를 해보면 페트병보다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. 자, 지금 이 가로 길이가 48.5cm거든요. 50cm는 조금 안 되지만 요 페트병이랑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두 배까지는 아니에요. 두 배까지는 아닌데 요 정도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